맛도 영양도 놓칠 수 없다. 영양 만점 최고의 간식에 도전. Rice cake with chicken. Welcome back to my English cooking class. I'm your mesmerizing chef,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간식 뭘까요? 이거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바로 떡볶이를 가장 많이 드신다고 하죠. 김떡순 가운데서 떡볶이요. 그런데 떡볶이는 일단 뭐 쌀 떡볶이든 밀가루 떡볶이든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떡볶이만 먹다 보면은 프로틴, 단백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맛있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 없겠어요? 오늘 한번 그걸 만들어 보겠는데 일단은 힌트를 드릴게요. 넘버 원, 당연히 떡볶이니까 라이스 케이크이 들어가겠죠. 넘버 투, 치킨 드럼스틱이 들어가요. 두두루루퉁탕! 이 드럼스틱이냐? 여러분,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할 때 닭다리를 드럼스틱이라고 하지요. 오케이? 치킨 드럼스틱, 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팟차이라고 해, 여러분들 그 중국 요리에 거의 뭐 기본으로 들어가는 청경채 있잖아요. 청경채까지 들어갔는데 과연 이 요리가 무엇일까?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요리를 했지만 오늘은 나온 요리는 저 썬킴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요리거든요. 맛있어요. 그리고 또 야식으로 드셔도 되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술안주로 하셔도 되고. 자, 오늘의 요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춘천 닭갈비와 이 떡볶이의 결합인데요. 간단하게 rice cake with chicken이 돼요. 그래서 떡볶이는 떡볶이인데 그 안에 이제 닭고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요리예요. 자, rice cake with chicken 만들러 들어가 볼까요? 자, 스텝 넘버 원이 뭐냐? Prepare the chicken meat. 닭고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꼬꼬! 자, 영어로는 꼬끼오가 아니라 까까두룰두! 어느 게 더 비슷할까요? 꼬끼올까요? 까까두룰두일까요? 자, 이 영미권에서는 닭고기를 크게 세 부위로 나눠요. 슈퍼마켓 가서도 그렇게밖에 안 파는데 일단은 chicken breast, 닭가슴살과 그 다음에 drumstick, 우리 소위 말하는 닭다리와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그 다음에 치킨 윙, 닭 날개, 이렇게 세 부분을 먹는데 우리는 치킨 드럼스틱, 닭다리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 닭다리 살을 우리가 보통 슈퍼에서 사실 때는 이 정도 크기거든요. 이걸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edible pieces,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chop, chop, chop을 하실 거예요. chop, chop, chop. 정말로 우리가 그 덩어리로 만드는 거죠. chop the chicken drumsticks into edible pieces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주 요리가 치킨, 닭이잖아요. 근데 이 치킨이란 게 그 생활 영어에서 굉장히 재밌는 뜻이 있어요. 이게 겁쟁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너무 롤러코스터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아이, 겁은 많아가지고 라고 할 때 You are a chicken 한 다음에요. 뽁뽁뽁뽁뽁뽁뽁 딱 이 동작이에요. 이거 닭날개요. You are a chicken. 뽁뽁뽁뽁뽁 이렇게 해도 되고 동사로도 써요. chicken out까지 붙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겁을 먹어서 뒷꽁무니를 빼다 라는 말이 chicken out인데 야! 겁먹지마! 뒤를 빼지마! 라고 할 때 do not chicken out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자, 이것도 만들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싱싱한 닭다리살을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Cut in bite sizes. 자, 이제 먹기 좋게 잘랐죠? 쇽쇽쇽쇽쇽쇽. 여기서 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달리 그 닭고기가 좀 칼에 잘 안 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미끌미끌해가지고. Be very careful 하신 다음에 이제 그 edible pieces로 됐죠? 먹을 만한 사이즈로 된 다음에 salt and pepper, 소금과 후추로 marinate, 좀 간을 할 거예요. 어머! marinate란 단어, 우리 뭐 밑간하다 아시죠? marinate them with some salt and pepper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팬으로 이동, 이제 팬 프라이를 하실 건데 grease the pan first, 일단 그 기름을 좀 두르세요. and start pan frying them, 볶으신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름이 남아 있잖아요. 그 닭고기 기름과 또 그 식용유 이거를 완전하게 기름을 다 빼신 다음에 요리를 하셔야 돼요. 무엇을 완전 액체나 용액 같은 것을 완전히 빼다, 물을 빼다라는 동사가 기억나십니까? Drain이죠. So drain the chicken oil completely. 기름을 쫙 빼세요. 자, 이것도 한번 하러 들어가 볼까요? 한입 크기로 썰어준 닭다리살에 짭짤한 소금과 매콤한 후추로 감칠맛을 더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밑간을 해둔 닭다리살을 볶아줍니다. 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Be careful, it might burn. 볶은 닭다리살을 페이퍼 타월에 올려 기름기를 쭉 빼주시면 담백한 맛이 살아납니다. 자, 다음 단계는 팬 프라이 some ingredients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그 팬에 볶을 게 많아요. 일단 slice the onion, 그 양파를 좀 채를 써세요. 그런 다음에 잘게 shred를 할 게 있는데 first shred the garlic, 편을 써세요. 이렇게요, 그 마늘을요. and shred the ginger. 오, 생강도 이렇게 편을 써세요. 그리고 shred the red hot pepper, 고추 있죠? 고추도 좀 편을 써세요. 오케이? 자, 오늘 그 들어가는 요리 중에 ginger, 생강이 있잖아요. 생강 먹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오, 아, 짜릿짜릿. 그래서 영어에서도 ginger가 어떤 활력소의 뉘앙스로 쓰이거든요. 동사로도 쓰인답니다. ginger up 그러면은 생강 일어나가 아니라 어디에 활력을 불어넣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대화 너무 재미가 없어, 농담 좀 하면서 어이, 대화를 재밌게 만들다 라고 할 때는 ginger up the talk with some jokes 이렇게 하면 되고, 무슨 회의가 이렇게 재미없어, 좀 힘차게 회의를 좀 합시다 라고 할 때는 ginger up the meeting 또는 ginger up the conference 이런 말을 쓰면 되는 거죠. 저는 뭐 여러분들과 이렇게 즐겁게 하다 보니까 ginger up the cooking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잘라놓은 것을 다 팬에 넣고 이제 볶으셔야 되는데요. 팬 프라이를 하실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라놨던 그걸 다 넣으세요. Put the garlic slices, put the ginger slices, put the red hot pepper slices and shredded onion을 넣고 start pan frying them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볶으러 들어가 볼까요? 싱싱한 양파는 얇게 채 썰어주고 느끼한 맛을 잡아줄 마늘과 알싸한 맛의 생강, 맛있게 매콤한 고추도 얇게 썰어주세요. Garlic, ginger, and pepper.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얇게 썰어준 양파, 마늘, 생강, 고추를 넣고 살살 볶아줍니다. 요리의 풍미를 책임질 베이스가 완성되어 갑니다. We're getting there. 자, 다음 스텝은 여러분들 오늘 요리 중에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여러분들 만들 요리의 맛을 좌우하는 소스를 만들거든요. Let's make some sauce. 일단 들어갈 재료를 다 섞으세요. Mix some soy sauce, 간장, 그 다음에 rice wine, 청주, and sugar, 설탕 들어가고. 자,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냐?
올리고 슈거라고 해서 우리가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올리고 슈거도 들어가고 and water, 물이 들어가요. 그걸 mix them all together 하면은 오늘 우리가 쓸 소스가 완성돼요. 가장 중요한 비법 소스를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간장을 넣고 닭의 비린내를 잡아줄 청주와 설탕, 올리고당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물을 넣어 섞어주면 비법 소스 완성! The special sauce is ready! 자, let's finish it up!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아까 우리가 준비해놨던 그 소스 있잖아요. 그걸 팬에 부으세요. So pour the sauce on the pan. 탁 부은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뭐를 하냐? 아까 우리가 마리네이트 해놨던 치킨 조각들을 이제 넣으실 거예요. Put the chicken pieces on the pan 하신 다음에 오! 떡볶이니까 떡이 빠질 수가 없죠. So put the rice cake on the pan as well. 넣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후추를 살짝 스프링클 해주세요. Sprinkle some pepper. 한 다음에 이제 계속 여러분 이제 볶으시면 돼요. So keep stir frying them. 쫙 볶은 다음에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오, 아삭아삭한 식감을 주는 이 청경채를 쇽 집어넣을 건데 청경채는 중국 요리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청경채가 영어로 뭐냐? 중국어에서 나온 표현이 있어요. 빡초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어에서 나왔어요. 빡초이가 아까 우리 썰어놓은 것을 마지막에 거의 요리가 다 됐을 쯤에 넣으세요. 처음에 넣으면 이제 물렁물렁해지잖아요. 그래 마지막에 넣어야지 나중에 이제 같이 먹을 때 아삭아삭한 식감을 주겠죠. 자, 이것도 우리 한번 만들러 들어가 볼까요? 채소를 볶아둔 팬에 방금 만들었던 비법 소스를 넣고요. 기름기 쫙 빠진 닭다리살도 넣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떡볶이 떡이 빠질 수 없겠죠. 떡볶이 떡도 넣고 매콤한 후추도 살짝 뿌려 입맛에 맞게 간을 해주세요. Season with black pepper. 그리고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떡볶이 말고 궁중떡볶이라고 있잖아요. 하얗고 노란 떡볶이. 궁중이란 말이 붙어가지고 좀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울까요? 아, 세계 최고의 요리학교 르코르통 블랙을 나오신 셰프 베리굿푸드한테 한번 여쭤보러 가볼까요? 봉주르. 세계 최고의 요리학교 르코르통 블랙 수석 요리사 셰프 베리굿푸드예요. 지금 한국에서 궁중 떡볶이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는데 어려울 것 같죠? 만들 때. Oh no, 하나도 안 어려워. 집에서 우리 불고기 구워 먹고 국물, 내 입에서 국물이란 말이 나오더니 국물 남잖아요. 그거 버리지만 no. 그 남겨진 불고기 국물에 당면, 웬 당면? 당면 말고 떡을 거기다가 넣어서 한번 볶아봐요. 불고기 국물에. 그럼 그게 바로 조선시대 킹, 퀸이 먹던 궁중 떡볶이 된다니까. Trust me. 제가 르코르동 블랙의 수석 요리사, 셰프, 베리굿푸드예요. 봉주. 아, 그렇게 만들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네요. 역시 르코르동 블랙은 뭔가 달라요. 우리 계속 요리하러 가볼까요? 아삭아삭한 식감의 청경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요리가 다 완성되어 갈 때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맛도 영양도 꽉 잡은 영양 만점 치킨 떡볶이 완성! We're all done! 자, 오늘의 요리 닭고기가 들어간 떡볶이 완성됐습니다. 완성품 공개해볼까요? 짜잔! Eating cabbages, that's good for us. Eating apples keeps us strong. Eat and drink, what's good for us? Keeps us all healthy and strong. I like rainbow veggies and fruits. Carrots, grapes, broccolis and tomatoes. When I eat them, I feel healthy and strong.
just love them, can't stop eating them, yum, yum, yum. Eating cabbages, that's good for us. Eating apples keeps us strong. Eat and drink, what's good for us?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It's so delicious! Yummy, yummy! Yummy. It's good! It's delicious!자, 여러분께 또 퀴즈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들어갔던 재료 가운데서 우리 생강이 있었잖아요. 뭐 영어로 했을 경우에는 활력소의 뜻도 있었는데 자, 다음 중 생강이 영어로 뭘까요? 넘버 원, onion. 넘버 투, garlic. 넘버 쓰리, ginger. 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좋은 글도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기 때문에 또 서티피켓 드려야 되겠죠? 손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여러분 서티피켓 받으세요. 자, it's time to wrap up the show. 자, 오늘은 이 닭갈비와 또 이 떡볶이를 합친 나름대로 또 퓨전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먹을 수 있겠죠. 또 우리 아버님 여러분들은 또 술안주도 좋고요. 자, 가족들과 한번 맛있게 한번 또 만들어 보시고 저 썬팀은 다음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bon appetit 하세요.